7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며 3대 지수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스페인 내 유로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제조업 지표도 동반 부진을 보인 데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부진한 것도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21% 늘어나 주당 순이익은 9달러 32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2003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웅진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웅진코웨이를 KTB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웅진그룹에 맡기는 재무적 투자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짬짬이한 제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가격 인하폭까지 미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2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서울에 폭염주의보를 오늘 처음으로 발효하기도 했죠.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도 이렇게 불쾌 지수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4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의 실적까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삼복더위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행히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가 약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예, 일단 그 독일 증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일단 독일 증시를 보면 독일 증시가 지금 그 강력하게 20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 증시가 물론 독일이 지금 아침에 뭐 휘청거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독일의 이제 가장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예, 자동차 산업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BMW라든지 FNG라든지 오디 같은 그 자동차인데 지금 독일 지수가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다. 반등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독일이 상승해서 62% 조정이 이제 그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방금 그 하락에 하락에 62%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62% 반등이니까 당연히 이제 6200까지 조정 받는 게 정석이다 하는데 그렇지만 6200까지 조정 안 받고 지금 200P에서 조정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 자리가 독일 지수가 독일 이평이 독일 종합주가지수가 이 지수에서 하루만 더 버틴다면 제가 볼 땐 주식은 완전하게 돌리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의 그 경기가 가장 문제된 게 독일하고 프랑스의 이제 그 무역 역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독일이 일단 서서히 손을 든다. 손을 든다는 것은 독일이 갖고 있는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일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6,800에서 6,400까지 400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바닥이 거의 굳혀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세는 유럽은 독일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해 증시가 이제 신저가를 살짝 낸 후에 이제 양봉을 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상해 증시가 비석형을 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상해 증시가 오늘도 상해 증시가 내구성을 하방의 경직성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대 1800 1780 저는 1800 이하 지수대에서는 주식을 저점에 사면서 그날 당일 단타를 치고 또 남는 주식은 오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사라 했는데 10개 종목 사신 분들은 거의 어제 이제 수익이 거의 5 종목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생명, LG화학 이런 게 봤을 때 삼성생명만 빠지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굉장히 모양이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일단 오늘은 또 주식이 빠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갠들이 양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황을요. 지금 시황을 양다리 걸치는 시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뭐 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다. 뭐 이러면 사야 된다. 저러면 팔지 마. 이래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가가 악재가 나오는 자리에서 항시 주가는 바닥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리가 물론 손절매를 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우리나라 증시 어떠한 모멘텀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유럽과 미국이 3일째 크게 빠지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이틀 연속 빠졌는데도 우리나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이 말은 오늘도 만약에 하방 경직성을 이 가격대 갠들차들과 양호를 내면 보인다면 저는 이 자리가 거의 확실하게 단기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점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물론 뭐 손절매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사가지고 손절매하고 어떤 종목을 사겠습니까? 살만한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또 저점 매수는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중에서 보면은 지금 불안한 거는 여러분 선행 스팬 기준선 전환선 다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선행 스팬2가 지금 불안한데 선행 스팬2가 정확히 이틀만 있으면은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이틀만에 안정권 있으면 퀘선이 모두 네 개다가 퀘선이 횡보하면 주가는 분명히 브레이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인데요. 오늘 내일 수목만 만약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하방 경선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하방에 경직성이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저점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격이 크면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가 충분히 유용한 자리다. 그리고 선행 스팬2가 지금은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선행 스팬2가 좁아짐으로써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가를 반등시키면은 주가는 분명히 양운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한 번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변곡을 낼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에는 121이평은 주가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이제 61이평을 말씀인데 61이평이 지금 거의 만만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지금 1850 가까이까지 내려왔는데 61이평이 꺾이는 그 시점을 보면 거의 지금 57일에서 58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이평이 길어봐야 보통 한 80일 정도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를 사도 시간적으로 물려봐야 앞으로 한 달만 물리면 충분한 수익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지금은 늘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 말 안 듣고 주식을 안 팔아가지고 박살 났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2월 중순부터 주가 꼭지락 했을 때 2월 중순에 아세아권에 뻐꾸기들이 뻐꾹뻐꾹 거리면서 상반기에 2300 간다고 했던 아우방송이나 금은토마도 방송에 그 전문가들은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분명히 바닥이고 이 우리가 이제 마주보기 형이라 하는데 이 고점의 형태와 저점의 형태가 비슷할 때 보통 기간이 비슷할 때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저는 오늘도 적극적인 저점 매수는 유한 자리고 당중에 2% 이상 오르면 매도 쳤다가 재매수하는 그런 테크닉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뽕나무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지금 3조 틀어놓고 기관들의 단타에 외국인들이 거의 요즘에 돈을 먹어도 돈을 못 챙기는 눈에 돈이 훤히 보이는데도 돈을 못 챙기는 그런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지금은 외국인 동향이 굳이 필요 없고 뭐 비차에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관의 동향을 보시면 되고 기관이 요즘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갖고 짧게 칩니다. 그래서 기관의 동향을 보시면 정확히 냉정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에 245에서 지금 무게 중심이 241로 241.50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무게 중심이 내려왔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서서히 돈을 더 많이 먹었다는데 그 반면에 외국인이 돈 먹었지만 개인들은 물론 여 위에 있던 것들이 다 깡통차가 없어졌습니다. 깡통차가 없어졌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강력하게 저점 사는 모양으로 봐서 특히 이 저점에 240 이하에서는 기관들이 강력히 사는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선물 이 가격대 신규 풋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1호는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필요 없지. 지 잡는 고양이가 최고듯이 1호는 필요 없다. 왜? 어려운 1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돈 먹는 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 지금 236 이하에서 신규 풋은 굉장히 자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무게 중심이 241.50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41.50이란 것은 주가가 여차하면 지금 236인데 OP 정도는 바로 떠버릴 수 있다. OP 같으면 250만 원은 바로 떠버릴 수 있다. 그러면 OP 같으면 지수로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는 짧게 뜰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지금은 저점 매수가 굉장히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선물에 연동돼서 크게 볼거 없습니다. 크게 볼거 없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유화주를 계속 유화화학주를 매도한다.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화화학주를 떨어지는 좀 파는 거 외에는 외국인 기관 동향 없고 이제 특히 외국인들도 요즘 돈이 없어요. 요즘 길가 다니는 외국인들 보세요. 학원 강산하고 거의 거러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도 돈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기관들도 조금 에너지가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 동향 보면 외국인이 크게 한국전력 요 부분 빼놓고 나머지는 크게 사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크게 뭐 지금 쌍끌이 매수다. 지금 그런 거는 절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또 주가가 거래가 많고 주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행의 다큐멘터리 적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래가 많고 상승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장을 짧게 배트를 짧게 짧고 스윙을 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해외 증시 중에 상해 종합 증시의 양운 부분을 갠들이 양운인지 아닌지 이거를 꼭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를 첫 번째 봐줄 것, 두 번째는 오늘 등락비를 꼭 봐줄 것.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플러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왜? 국민주니까 요 11개 종목에 등락비, 상승 종목이 몇 개냐. 요 등락비를 꼭 봐주고요. 요즘에 하방에 가장 주력이 되고 있는 게 석유화학주입니다. 석유화학 주식이 하락에 브레이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요세 개만 보면 오늘 장은 정확히 하이라이트로 찍을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등락비, 그러면 유화주의 반등, 요세 개만 보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요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너무 많이 돈 잃었죠. 하반기에 돈딸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1등 방송, 센 방송 보면서 1등 주식 사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제 10종목 중에 8종목이 거의 2%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반등하면 그런 국면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 천천히 그리고 잡주파시고 우량주로 교체 매매를 하는 현명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망 업종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금요일이었죠. 말씀하신 종목 삼목 에스폼 AS부터 해주신다고요? 예,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그 종목이 반등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종목 간의 차별화가 있습니다만은 개별주는 그 종목 간의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업종 간의 혼란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서도 안랩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또 반면에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노루페인트 같은 종목은 오히려 오르는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 간의 어떤 그 공통되는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태고 네. 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면은 대략적인 어느 정도 룰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뭐 이쯤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적이진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고 주가가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매도가 금방 몰려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화학 종목이나 뭐 건설 종목 같은 그리고 또 조선업종 같은 이런 그 대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세를 상당히 많이 탔던 반면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급등세를 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삼목에스폼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냐 하면은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네. 그 상황이 그 많은 매도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저항해서 밀려버리는 요소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가 11선 정도의 저항 라인을 넘지를 못하고 결국 밀려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반전 포인트를 잡으면서 5,250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매수가 기준에서는 약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은 챙기는 대응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은 매수의 연속성이 안 따라붙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들어오면은 바로 매도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중간에 매수가 가끔씩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를 미뤘다가 대응을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추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어제도 진행을 보셨다시피 주가가 잠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매도를 좀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한 푼이라도 좀 챙기는 형태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삼목 에스폼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살펴볼 만한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느 업종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보실 업종은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주가가 네. 상승을 많이 탔던 업종입니다. 의약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의약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이 시장의 방향과 좀 다르게 꽤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그동안 이제 일괄 약가 인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확정이 되면서 의약품들의 가격이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를 올려주는 요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에서 취약한 중소형 제약사들은 지금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정책이 좀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수요가 많았던 의약품들이 그 독점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지금 복제약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약품 쪽에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비아그라의 20년의 그 독점 허가 자체가 지금 풀리면서 각 제약사별로 비슷한 효능을 가진 그 의약품들을 계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실제 원 의약품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의약품 쪽에 관련 종목들의 진행이 상당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기관 매수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고 현재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바닥 탈출 형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관계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이 나왔던 의약주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약 업종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어느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와버렸던 종목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금방 탈출하고 있는 부강약품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그 부강약품뿐만이 아니라 이 제약사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극저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책 자체가 정확한 결과를 못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어버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규제 정책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연속 상승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약간 눌림목을 줄때 12,500원 정도 타이밍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13,500원만 잡았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높게 15,000원권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정도로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광약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따끈따끈한 투자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잇따른 유럽발 악재와 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무디스가 유럽 재정안전기금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30.5억 유로 규모 단기 국채 입찰 성공을 했습니다만, 6개월물 발행금리가 3.69%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에 리치몬드 연방제조업 지수와 유로존 7월 PMI 제조업 예비치, 그리고 독일 7월 PMI 제조업 예상치가 하회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한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애플 3분기 EPS와 UPS의 2분기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어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의 지난 분기 실적과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한 데다가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수 있는 UPS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등은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금일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코스피가 1780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였던 점과 간밤에 미국 증시 장막판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하방 경직성은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금요일 첫 번째 종목은 웅진코웨이입니다. 네. 동사의 매각은 M&A가 아닌 KTB 사모펀드와 웅진홀딩스 간의 각각 40대 60의 주주 구성에 근거한 SPC 설립과 1.2조 원의 자금 조달로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본 SPC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4년 후 재매각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최상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점은 첫 번째 웅진코웨이의 임직원 및 영업조직이 기존대로 유지됨에 따라서 하반기 전략 또한 흔들림 없이 영업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의 화장품 사업과 해외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SI 후보들 중 한 업체의 경우에 무리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M&A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향후 배당 성향이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이는 웅진코웨이 주가에는 51%가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SPC 설립을 통해서 배당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지분 관련 오버행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룹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요. 경영권 4년 보장에 향후 재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2012년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개선은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하반기 주가 모멘텀은 실적에 근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5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남 석유입니다. 최근에 2010년 1.5조 원을 투자하면서 인수한 타이탄 케미칼의 대규모 적자가 M&A 적절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타이탄 케미칼의 실적 악화로 연결 기준으로 2분기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대석유화학과 KP케미칼 등을 인수했을 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투자한 자금의 몇 배가 되는 수익을 내면서 성공한 M&A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 대해서도 저점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투입재료 가격의 하락과 전기 보수화 같은 일회성 요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7월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수요 개선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를 매출 1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390억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28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나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은 평택 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이 이어졌죠.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유럽 위기,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그 지수가 왜곡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손해를 봤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수가 좀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폭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 힘쓸 텐데 좀 용기를 내시라고 그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혼조세가 지속되고 좀 이상한 장세를 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폭락을 했던 경험은 참 많이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겪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좀 뭔가 좀 지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회기망측한 이런 장세는 아마 저도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향 정리 좀 해드리겠는데요. 단기는 지수 왜곡에 따른 반사적 이익 지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누가 보더라도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억울할 정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시장도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그 까먹었던 지수만큼,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역비례 해가지고 좀 지지가 되지 않는 생각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기인데요. 중기 바닥에 대한 기존 전망은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상 최악의 혼조세 흐름과 원인,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가 왜 이상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는 6월 20일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단계 1900m 돌파하고 이제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물 같은 경우에 6월 22일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만 단 하루에 이제, 무려 1만 6,700계약 이상 이제 순매도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시점부터 삼성전자의 공매도 증가로 완전히 그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하고 6월 23일, 이틀간만 약 23만 주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액으로 말하면 2,70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뭐냐면,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 공매도가 가세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은 해외 증시가 밀리면은 한번 밀어버리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밀어버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물량이 나중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해외 증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고점 돌파한 이후로 7월에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물론 최근엔 좀 약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매도 세력하고 삼성전자 공매도 세력들은 명분이 약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뜻밖에도 지수는, 오히려 이제 최저점 근처에서 왔는데 삼성전자는 반등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오히려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 지수 왜곡의 극대화로 하방 경직성 증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은 잃어버린 한 50에서 75포인트 정도 지수. 이것 덕분에 지금 그나마 좀 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전문가들조차도 도대체 왜 왜곡이 됐는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또 뭘 봐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6월 20일까지 정확하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날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승 탄력 유지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도 이제 1900선이 딱 돌파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아주 절묘했죠. 그런데 바로 문제가 언제부터였냐. 6월 22일부터였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지수 왜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날부터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700계약의 순매도가 단 하루에 터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가 6월 20일, 6월 23일 연속으로 이제 23만 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나머지 기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왜곡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은 해외 증시가 만약에, 7월 초에 혹은 6월 말에 다시 전조점을 이탈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근데 해외 증시가 빠지지 않은 덕분에 그나마 여기까지 유지가 된 건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지수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 딴 거 없습니다.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특히 전조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환매주만 나와주면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일단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매수가만 나와주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니까 삼성전자의 등락,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 여전히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 비중은 1800선 이상이 이제 회복이 되면 75에서 100% 해주시고요. 만약에 1750이 이탈되면은 무조건 직장인 0, 저는 25%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수 기준에 따른 주식 비중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기 방어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종류하고 특징 말씀드려서 차트까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통신업종,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 그 다음에 의약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수 하락기에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경기 방어주라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 업종은, 경기하고 이제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호경기 때는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 사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통신 업종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난방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이유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은 당연히 이제 몸 아플 때 양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호경기라고 해서 또 뭐 과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주로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뜻밖에도 단기 매매용으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원래 저도 이번에 그 하락이 이렇게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이걸 좀 추천을 할까 좀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면서 사실 제가 조금 깜빡했습니다. 근데 자, 한번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신업입니다. 보시면은요, 통신업종 보시면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수는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이제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잘 가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전기가스업입니다. 예, 전기가스업도 지금 이제 업종지수거든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장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이런 업종인데요. 만약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1750이 깨지고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만약에 업종을 본다 그러면 통신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여기서 바닥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들 업종에는 일단은 매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쪽 업종을 모르신 분들한테는 만약에 지수가 빠졌을 때는 접근해주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반등 나오면 그때는 빨리 매도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앞으로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 오히려 이 업종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업종 같은 경우도 최대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 업종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2007년 고점 이후에 계속 내려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2011년에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도 2050까지 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 구간에 보셔도 어때요? 오히려 나빴잖아요. 예, 2012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스 업종하고 통신업종, 이 두 가지는 지수가 좋을 때는 오히려 피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 종류와 특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강연에 있으시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네.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시황 전략 말씀드리겠고, 2부는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하시면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장 개장은 2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청계구로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에서 또다시 하락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황 예상하시는지요? 어제 국내 코스피 증시도 1770포인트와 1780포인트 지수의 하단축을 좀 지켜내면서 마감됐지만, 네, 오늘도 해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중에 제대로 된 반등 시도마저도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가 매세가 좀 취약해졌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인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반등에 대한 이런 신뢰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도 어제 우리 코스피 증시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인 건설, 화학, 조선, 기계, 이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또 오히려 통신과 전기가스 업종과 같은 경기 방어 업종들이 그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또 지수 방어 업종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취약한 투자 심리에도 지수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1770포인트 지수 하단 밴드를
매주기는 아직까지는 싫어하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폭은 일단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수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1800포인트를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유럽발 악재는 이미 주가의 모두 방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저가 매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 모멘텀과 주도주가 좀 부재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급 개선이 되는 업종, 바로 지금 MMF, 머니마켓 펀드에서 단기성 자금과 또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쪽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은 일단 단발성 시세가 변동성이 큰 내관이 터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차익 매수가 만약에 2,000억 이상의 매수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1,770포인트 지수 축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전중 후 강의 장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회복 시도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시에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그 시초가 배팅 종목은 YG 파워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YG 파워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5에 대한 무선 충전 방식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미국 특허청의 무선 충전 시스템이 특허 획득하는데 이루어졌고, 또 여기서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 이행되면서 무선 충전기에 대한 활성 기대감에 대한 수혜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옵티머스 LTE2에 대한 무선 충전 패드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무보증 전환 사채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됨으로써 지금 조정이 나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여전히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기술적 상승과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바닥 구간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시가 배팅 기준으로 잡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은 1140원 기준으로, 목표가는 1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80원, 그리고 반기 목표가는 1250원을 하면서 YG파워 시초가 배팅 종목으로 오늘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죠. YG파워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S에너지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손절가를 이탈했던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전일 제시드렸던 S에너지가 뭐 제시드렸던 매수가 하단이 전일 고가 부근이면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좀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뭐 여전히 21선을 지지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손절하셨던 분들이라도 재차 양봉이 뜨면서 제시드렸던 매수가에 도달한다면 재차 한 번 더 매수해보시면서 그 21선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해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만한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네.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뭐 최근에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면서 뭐 실적적인 기대감과 또 향후 성장성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 실질적인 부분은 뭐 분기별로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뭐 빅뱅이나 2NE1 일본 확대가
일본 활동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닛 활동 등으로 인한 그 로열티 수익이 증가하면서 뭐 올해 영업이익률 부분도 약한26%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도 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끝마친 뭐 빅뱅의 일본 투어와 또 이달 말 중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월드 투어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하반기에 반영이 될 전망이고 또 2NE1 역시 7월 말부터 한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시아권이랑 미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 월드투어를 나설 계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시장 성장에 있어서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가장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작년 그 가온 차트 디지털 부분에서 상위 100위 가운데 약13%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뭐 음원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그뭐 디지털 음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과 또 내년에 음원 가격 상승과 또 수익 배분 비율 개선으로 인해 관련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좀 약점으로 작용해왔던 부분이 아티스트들이 좀 라인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신규 걸그룹과 또 케이팝 스타를 통해 발굴한 그런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많이 보완될 것으로 보이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뭐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시장 상황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 점을 미루어 본다면 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또그 자금들이 더그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뭐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뭐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뭐 박스권 뭐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또 이렇게 된 숄더 모형 바닥을 완전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다시 한번 풀려지면서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대주주의 스톡옵션 행사랑 또그 세무서에 그 엔터테인먼트 주들에 대한 그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 계속 지지해주고 있고 또 이게 이 지표는 기간 보유 수량인데 기간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도 증가하는 점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은 구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56,000원에서 5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4,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